오, 괜찮다, 괜찮다. 다시. 그냥 가는? 나 입술 색깔 있어? 아, 그건 아, 안 될 것 같아. 네? 안 돼. 뭐 드릴까요? 아니 무슨 소개를 해, 소개를 하기. 핫도그랑 차별점. 그 이 장사하기 전에 크고 작은 프랜차이즈 한 10군데를 내가 한 200개 정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먹고 나면 그 기름에 튀긴 거니까 느끼한 맛 없애려고 청양고추 쓰고 장점이 먹고 나면 또 먹고 싶다는 네. 그 맛. 뭐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거예요? 밀가루는 소량만 쓰고 다 찹쌀가루로 썼다는. 아, 찹쌀가루? 네. 저는 냉동 식품 많이 먹어요. 아, 그거하고는 완전히 하루가 땅 사이고. 드셔보시면, 아, 그래서 뭐 먹고 먹으면서 찌꾸레이지 무슨. 제가 안 그래도 점심을 좀 시원찮게 먹어요. 백종원 푸드트럭에서 검증받은 핫도그잖아요. 그냥 네. 또 솔루션도 받았고. 아니에요. 인간성 되게 좋아요. 이렇게 없는 사람의 걸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더라고. 이렇게 뭘 같이 뭘 먹어도 뭐 이렇게 손으로 다 막 뭐 같이 집어 먹고 막 편안해. 인간미가 아주 진짜 철저 넘쳐 흐르더라고 아주. 이 조리 시간은 얼마나 돼요? 아, 조리 시간은 한 3분, 겨울에 3분 걸려요. 이렇게 반죽 묻혀서 다시 빵가루에 묻혀가지고 튀김통에다가 넣고 약 3분 정도. 네, 튀기시면 되고 온도는 한 180도 선으로. 아, 네. 네. 일산에 살고 있는 홍주원입니다. 학생이에요? 아니요, 직장인이에요. 아, 직장이고 고사하고 맛을 그 다섯 글자로 넘나 맛있음. 아, 네, 고추도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고 네, 좀 쫀득쫀득하더라고요. 한 두 번? 두 번? 두세 번? 근데 자주 와요.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자주 오는데? 핫도그 만든 아저씨. 다시 할게요. 핫도그 만든 사람이 있는데 노사가 있는데 핫도그를 만든 도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강남역 10번 출구에 계십니다. 그 경상도 부산 쪽에서 온 아가씨인데 아주 이 핫도그 맛을 바래가지고 그때 치즈 핫도그라는 핫도그요. 치즈하고 소세지 같이 들어간 핫도그를 5개를 먹고 간 아가씨를 한번 봤어요. 체형? 아, 체형은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강남역에 오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 진리도록 먹겠다 그래서 5개까지다 그래서 진리도록 먹는다고 먹었는데도 공짜로 주면 더 먹겠대. 아, 나는 공짜로 주면 4번 한 2개? 2개? 어, 4만 원 주면 돼. 아직 아, 4천원만 주면 돼. 이쁜 아가씨 4만원씩 봐도. 다른 핫도그보다 좀 되게 안에 들은 거 치즈도 많고 카레 향이 나서 되게 바삭바삭해. 개선사항이나 아, 금방 회원가입이 좀 안 되는 거? 그 어디 어플로 들어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적립하고 싶은데. 근데 좋은 점은 브라보 클럽이라고 50대 이상? 오늘 대상으로 카드 만들어서 할인 같은 거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엘포인트도 현금을 받고 있는 거 알아요? 어? 아니요? 몰랐어요. 썬뱅크라고 거기서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매진 타임에 오면은 운이 좋으면은 내가 마지막 손님은 대부분 공짜로 줘버려 그냥. 아, 마지막에? 네, 하나 남은 거? 네, 하나 남은 거는 이제 두개 남은 거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딱 하나 남았을 때 보면은 마지막 손님이라고 이제 매진 기념으로 다 공짜로 다 그 뭐 장사 시간은 매진 되면 그냥 장사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은 실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 한 300인분 정도 이렇게 300인분 예. 더 팔 수 있는데 더 팔게 되면 이제 그 물량이 많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까 봐. 처음 드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이제 보통 핫도그는 기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기름 쩐내가 나는데 그런 냄새도 없고 예,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핫도그 삼행시 한번.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순발력은 없어서. 네, 다섯 글자로 이거. 네? 다섯 글자로? 네. 어, 핫도그 사랑? 많이 좀.
아, 좀 뭐, 예. 아직 근데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문의는 자주 하고, 또, 뭐 이런 데서도 뭐, L포인트, L페이 결제가 되냐, 이런, 참 뭐, 웃은 소리다, 와, 이런, 어떻게 L포인트 결제가 되냐, 뭐, 남들이 보면은 참 단순해 보이고 막 그러지만은 이게 참 내막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 용도에 못 맞게 하면 돈이 또 몇 백만 원씩 들어가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 아, 연락처 나가도 돼.